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뭔가 팅글을 좀 많이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팅글 좀 뭔가, 네, 팅글을 좀잘 느껴질 수도 있게 제가 이 가을 갈이꽃 가고 해서, 네, 이런 걸 준비했어요. 짠! 제 목소리가 조금 크고 좀 뭔가 잠이 잘안올것 같다 싶으면은 볼륨을 내려주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누워주시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낙엽을 제가 주워와가지고 말렸어요. 말린 거. 그래서 이게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정말 좋아요. 오이, 마이크를 긁어도 소리가 괜찮네요. 찢는 소리도 괜찮네요. 오케이, 자, 팅글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건데, 이게 고구마 인당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사서 이제 먹어보려고, 이거 할때 조금 하다가 좀 지루하고 좀 잠이 오고 할때 이걸 먹으려고 갖다 놨어요. 팅글 어떠시나요? 이거 뭔가 팅글 가게 같네. 네. 네. 이게 정말 까슬까슬해서, 네, 저도 듣는데 괜찮네요, 소리가. 이어폰으로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 소리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노토킹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나중에 노토킹 영상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말하면서 하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노토킹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네, 말이 좀 많아가지고, 원래 영상 찍기 전에는, 그냥 영상 아무것도 안 찍었을 때는 그냥 엄청 그냥 말이 그러니까 그냥 애들하고 있을 때만 많고, 혼잣말을 진짜 아예 진짜 거의 네번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영상을 찍고 좀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 환경이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뒤에 계실 때도 있는데, 저 혼자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저 혼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모님은 저기 방에 계시고, 네, 제가 여기서 혼자 찍기 때문에, 네, 진짜로 좀 뭔가
혼자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게 혼잣말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네, 안녕하세요. 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진짜 거의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혼잣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학교에서도 막 애들이 혼잣말 좀 그만하면 안 돼? 뭐 이러고.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막 제작원 정보마 혼잣말 좀 그만해 이래요. 제 본명이 김정범이에요. 근데 이게 뭐다 소리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번 편은 잠을 안 잤다네요. 이거는 너무 잠이 오는 소리야.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자면서 이게 너무 소리가 싸나워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볼륨을 약간 조금 네, 줄여주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소곤소곤 이러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속닥속닥 네 이런 식으로 네 말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속닥속닥 버전으로 하고 다음 편에는 이제 네 속닥속닥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곤소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음 편에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네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는 다 보고 있으니까 네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시청자분들에게 맞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이거 뒷부분으로 하는 거그 귀청소 쇼래 귀청소 샵 있잖아요. 그거 할때 이거 해도 소리 괜찮겠네요. 아, 네, 손님 너무 귀에 귀를 한 3년 동안 안 파신 것 같아요. 하면서 나 이렇게 괜찮죠? 지금 아래 낙엽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저희 책상이 다 낙엽들로 쌓여 있거든요. 바닥에도 몇 개씩 있는데, 네. 그냥 올려놓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가을 분위기 나고. 얘를 한 개씩 다 걸쳐놔야겠어요. 어, 밤 소리 컸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듣다가 제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제가 너무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안 하고 그냥 자시는 분들도 있겠고, 네.
ASMR을 이렇게 하면서 제 사생활도 좀 많이 공개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느낌이, 네. 조금, 네, 그렇네요. 소리를 원래 그러니까 연애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네, 우리 듣고 있는 분들, 네, 솔로분밖에 없겠죠. 아,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다 솔로겠죠. 솔로 부대 만세. 들으셨겠죠? 저는 ASMR 들으면서 잘때 저는 한 7분에서 5분만 들으면 저 바로 막 잠들 거거든요. 나만 그러나? 막 갑자기 잠이 막 급쏟아져가지고 듣기만 하면은 바로 골아 떨어져요. 인정하실 분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낙엽 냄새. 이게 낙엽도 이제 겨울이면 못 보는데, 아이고 빠질란다. 지금 많이 봐주셔야죠. 내년에도 보겠지만. 이제 낙엽 부시는 소리 한번 제가 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낙엽 부시는 소리가 이게 그러니까 밟는 소리 같이? 네, 한번 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다리에 쥐났어. 어떡해. 야옹이 불러야 되는데. 야옹아. 아, 잠깐만, 진짜 다리 쥐났어요. 다리 쥐났어. 오케이. 마이크 윈드스크린에 지금 낙엽 조가리가 다 붙었어. 괜찮죠? 자, 이제 털어드리고 마칠게요.
이제까지. 머리카락 먹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꿀잠 자세요. 안녕.